은퇴 목회자의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작은 교회에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선교은행.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이 사역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 자금을 모으겠다고 시작한 선교카드 제도의 운영 방안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홍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농협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입니다. 청교도 측은 선교카드 발급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청교도 관계자들도 서로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모집해가지고 주는 것은 수수료 개념을 대충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전화도 가끔가다 와요. 그러는데 그것을 뭐 지급 안할 수도 없는 거이고.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그대로 거기다가 적립을 해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경비 여기서 쓰지도 않았던더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만들어 지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체가. 한편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이름의 회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카드 수익금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교도 관계자는 기금 관리 자체를 선교은행이 하고 있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익금 사용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단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점이 더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쓴 사람은 내가 선교비를 뭐 참여하겠다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그 돈에 대한 것은 연성원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를 그거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죠. 한국교회는 지난 2011년 기독교은행 설립 사기 사건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강모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출자금 23억여 원을 받아챙긴 사건입니다. 해당 목사는 결국 구속됐지만 한국 기독교계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역이라 해도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는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